아부나이니온고 피즈리탄 동요 같아 <laughs> 근데 왜로 잘 어울리는데? 어울리는지는 모르겠고 응. 동요 같아. 어. 그러니까 우리 니린이들 응. 수준에 응. 맞춘 뭘 어, 뭐 니린이들 수준이야? 마사 오와 쭉더리에 아브나이니언거 기젤이딴 야 이거 시즌 3 오프닝에 좀 유력한데? 우리 돈 벌면 응. 어린이 합창단을 섭외가지고 이거 어. 어, 시키자 아브나이니언거에 응. 어린이 합창단을 쓴다고 그치. 범죄 아닐까? <laughs> 어. 그건좀 그렇네. 어. 아 이거 형 이거 잠깐 누를게. 아 어. 새로운 폭탄. 응. 새로운 폭탄. 새롬 폭탄이야, 새롬이 폭탄이야. 그런 디테일이 확실해야 돼. 그러게, 그 되게 중요한 부분 같은데. 어, 어 뭐야? 제 이름이 새롬인데, 어. 새롬이 폭탄으로 해야죠. 새롬이 폭탄? 네, 어, 오케이, 새롬이 폭탄. 어, 새롬이 폭탄. 새롬이가 폭탄이라니까. 자, <laughs>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지 않아. 어 새롬이 얼마나 인기 많은데? 본격 어. 입숙기 역대 최단 기간 매진. 사태를 일궈냈잖아. 뭘아 벙커 깁스기에 음. 근데 세로미를 표지로 한게 음. 역대 최단 기간으로 매진났어. 거기 내 원고가 실려서 그런 거 아니니? 어그잘 음. <laughs> 모르겠네. 음. 아니 형의 원고는 항상 재밌다고 평이 높긴 한데. 음. 어 표지의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아. 음. 그래. 음. 아 이쁘지. 음. 자 영어 없다. 영어 <laughs> 없다 되게 영어 없다. 아 이뻐. 어 못하라고. 이쁜데. 음. 음. <laughs> 아 뭐야 왜 옷을 그런 걸 입어? <웃음> <웃음> 뭐야 이게 <laughs> 왜, 왜, <내> 아니 <웃음> <웃음> 웃기다 죽졸림 별 차이 없네 네가 <laughs> <laughs> 어, 어, 어. 어. 다른 건 모르겠는데 뭐 국제 정세를 <laughs> 어. 논해도 좋고 <laughs> 어, 어. 미 국무장관이 어쨌다는 둥 <laughs> 음, 음, 음. 미국의 외교 정책 음. 이스라엘과 어. 뭐 아니면 뭐 인도와 중국 음, 뭐 이런 음. 국제 정세라든지 어, 어. 아니면 국내 정치 음. 뭐, 뭐, 하다못해 경제. 응. 다 짓거려도 좋아. 어, 어. 패션을 만큼은 <laughs> 아. 네가 입을 열지 않았으면 좋겠어. <laughs> 아니, 근데, 그래도 그건 아니다. 그건 나도 알겠다. 왜? 이쁘지 않니? 이쁘진 않은, <웃음> <웃음> 이쁘진 않은 <laughs> 것 같아. 이쁘진 않은 것 같아. 이게 무슨 색이야? 이 자주색이야? <laughs> 뭐야, 우리 마누라가 되게. 그 사주노신데 옛날에 아, 그래? 몇년 전에 마누라 사주옷인데 어, 원래는 오. 좀 자주색이었을 것같아 <laughs> 진짜 옛날에 사주신 건가 봐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달고 달아서. 어, 그래서 원래 내, 내 입고 왔어. 집에서 어. 그 실내에서 입는 집에서만 입는 옷으로 어. 쓰고 있는데 귀찮아서 그냥 어. 안 입었지 근데 형이랑 뭔가 어울리긴 한다 <laughs> 음. 근데 넌 패션 너 이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 네가, 되게 좋아해는가람 되게 좋하는좋하는 사람 되게 좋아하지 사람 되게 좋아하는 사람 되게 패니스 얘긴 해도 돼. 아뭘패스얘긴 패션 얘긴 하지 마. 아형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뭘 고가 가지고? 실바람, 아유. 여혐, 줍돌이, 삼파전, 마사오. 응. 응. <laughs> 때릴 거야 막. 응. <laughs> 없애버릴까? 아, 없애버리면 안 되지. <웃음> <웃음> 없애버리면 네가 손해지. 아, 그렇구나. 자 네. 오늘은 네 곤나간지 음, 시간이에요. 아 아닙니다. 아니 그 원래는 네 곤나간지 시간이었죠. 아 예. 네. 네. 그런데 뭐 다들 알다시피 네. 죽돌군이 네. 게을러요. 아그 게으른 건 아닌데 무책임하죠. 아니 아니죠. 아니. 그래서 예. 곧나간지 네. 코너가 준비가 안 됐어요. 아네 어, 네. 그래서 그리고 더 슬픈 얘기는 뭐냐면 <laughs> 곧나간지를 미룰 수는 있어. 네. 뭐 아니면은 뭐 니미시간과 순서 를 바꿀 수도 있지. 네. 뭐 여러 방법들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또 불가능한 것이. 네. 저희가 시즌2 처음 시작할 때, 6개월 동안 방송을 하고, 한달 쉬고, 또 이제 시즌제로 6개월 방송하고, 한달 쉬고, 이렇게 하기로 저희는 이미 6개월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네, 막, 막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렇게 정했어요. 네. 아, 말씀을 드렸어요. 아, 그래요? 오, 네. 오 형, 그거 기억한다. 아니, 그렇다고 <laughs> 하면, 죽도리, 어. 우리 니린들도 어. 그런가 보다. 어.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걸 누가 또 찾아보고 앉아있겠냐? 뭐 저번에 보니까 초 단위로 다 찾아보던데 이상해. 어. 그런데 마침 예. 우리가 이제 시즌 2끝나고 시즌 쓰리 가을 네. 딱 시점이 왔어요. 맞습니다. 3월 초가 네. 시즌 2 끝나고 한달 쉬고 이제 시즌 쓰리 들어가는 음. 마무리 시간이에요. 반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네. 예.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러게요. 벌써 반년이야. 반년 동안 우리 니리니들은 날로 처먹어1 <laughs> 시벌 한장 내지 않고 <laughs> 예. 이 즐겁고 유익한 방송을 예. 꽁으로 들은 거죠. 아뭐 예, 반년 동안 네. 심지어. 예, 왜 이렇게? 예. 네. 네. 그래서 오늘이 예. 막방이에요. 그렇습니다. 곧 나간지가 막방이어야 되는데 네. 하필이면 또 니미가 막방이고. 어우 좋죠. 음. 니미가 제일 사실 인기가 제일 높은 코너입니다. 그런데 어, 갑자기 이렇게 스케줄이. 그 우리 죽돌군이 음. 곧 나간지 준비 안 하는 바람에 음. 흐트러져가지고 니이미 음. 스토리도 준비가 안 됐어요 아, <laughs> 뭐야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예. 어차피 마지막 시간이에요 예. 또 시즌2 마무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한달있다 시즌3로 3로 돌아오기 전에 예. 마무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니 니미 준비 안된 거야 지난 반년을 <laughs> 예, 예. 지난 반년을 <laughs> 야 네, 되돌아보고 내보고 욕 욕했으면서 <laughs> 야 니가 청자가 약속을 저버리면 안 되지 이러면서 <laughs> 예. 자기는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한 마디도 안해 놓고서 저는 예. 제가 어, 우리끼리 우리끼리 나눈 그 텔레그램 대화를 예. 여러분께 좀 읽어드릴게요 아뭐 그게 뭐 썼나 뭐 이상한 예. 약점 잡을 것 같은데. 아브라이니온고 팀분들께 엄청 죄송한 말입니다만 내일 녹음을 목요일로 바꿔도 될런지요 음. 요즘 개편이랑 회의가 겹쳐서 엉엉 그러니까 우리 새롬이가 전 개인적으로 좋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랬더니 죽돌이가 아, 마사오 형만 좋다면 뭐몇 시쯤 하는 게 좋을 듯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제가 그랬죠 글쎄 <laughs> 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laughs> <laughs> 청, 야. 청취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진짜 생각해. 진짜 가증스럽다. <laughs> 서로 조금만 더 희생하고 노력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마성님좀 천재인가 봐요. 어. 이거 다 미리 생각해놓고 말한 거잖아요. 어쨌거나 죽돌이 니가 <laughs> 어쨌거나 죽돌이 네가 그런 모습을 보인다니 약간 실망스럽지만. 한번 이랬다고 진짜. 어쩔 수 없지. 그래 이번 녹음은 뭐좀 미루기로 하자. 이렇게 됐어요. 예. 야그한번 나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곧 나간지. 응. 또 준비가 안돼 있고. 응. 근데 또 따져보니까, 네. 몰랐는데, 응. 알고 보니까 어느덧 반 년에 세월이 지나서. 니는 왜쏙 빼? 니 응. 위야, 준비하는 거왜쏙 빼고? 아니, 그거는 네. 이제 그,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응. 그 외부에, 곤나간지가 응. 준비 안 됐다는 외부 충격 때문에. <웃음> <웃음> 진짜. <웃음> 그러니까 차로 치면, 차 사고로 치면 아. 나는 그냥 정지심에 가만히 있었는데, 예. 뒤로 와서 박은 거지, 추돌을한 <laughs> 거지. 그러니까 과실 100%는 후방 차량에게 있는 거죠 아. 안전거리 미확 어, 그런 거죠. 그래서 어, 또 우리 6개월 그러니까 말이 6개월이지 네. 반년이에요. 반년 어감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습니다. 반년이면은 뭐가 있을까 살을 찌워도 떼지가 되기도 충분한 네. 시간이죠. 뭐 반년이면은 뭐한 3, 40kg도 찔수 있죠. 네. 네. 또 역으로 또 운동을 해서 뱃살을 뺀다면 네. 6개월이면 쑥 빠질. 그렇죠. 좀... 국회의원 보좌관이 감옥에 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웃음> 예. <웃음> 어, 갑자기 그 얘기가 왜그올게요 제가 그런 뉴스를 본것 같아요. 음, 방송을 보다가. 정말 세상에는 별 쓰레기들이 다 있는 것 <laughs>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형을 쳐야 되는데, <laughs> 본보기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광화문을 효수를 해야 되는데. <laughs> 그렇죠. 어쨌든 이런 그긴 시간인데, 네. 네, 오늘, 그, 마, 벙커가 마지막이죠, 오늘이. 그러니까요. 이제 제가 약간 변명을 하자면, 은 <laughs> 이제 제가 이제 회사에서 더럽게 변명. 왜 <laughs> 싸나이는 변명하는 거 아니다. 기야, 아니 변명을 하자면 그래도 이게 어떤 일이 우리 벌어지고 꼬, 있는지 말씀을 드려야잖아. 꼬꼬이 서서 죽자. 아, 뭐 부차하게 먹을 내밀지 말고. 야 사람을 그런 식으로 음. 이게 음. 저는 이 방송이 이 사실 이 방송은 저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laughs> 저 저한테 도움이 도안 되고 마스 형한테 도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laughs> 근데 제일 하는 거는 일단 이 마영이랑 하는 게 재밌으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영은참 사실 실제로 제가 한 8년 9년 동안 옆에서 봤는데 인간성도 되게 안 좋아요. <웃음> <웃음> 그리고 뭐 동생들이나 자기를 챙겨준 사람한테 뭔가 이제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 이만큼 해줘야겠다는 생각도 없고요. <웃음> <웃음> 뭔가 항상 자기 위주긴 한데 <laughs> 어 매력이라면은 같이 있으면 재밌거든요. <laughs> 네. 그거 하나인데. 난 그런 소리를 간혹 들었어요. 살면서. 네. 네. 분기별로 한 번씩 들은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진짜요. 아무. 어, 너는 <laughs> 남한테 음. 타인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음. 그런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음. 너는 다른 주위 사람들이 지인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왜 음. 외면하니? 왜 그, 외면, 내가 외면, 외면?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가, 돌아보면은 음. 형은 그냥 배신의 아이콘인 <laughs> 것 같아. <laughs> 뭔가를. 물어보면 <laughs> 아 창규야 이걸 뭐 하자 이거 뭐 밥을 먹자 이거는 요번에 원고를 얼마 챙겨줘야 된다 뭐 이렇게 했는데 가만 돌이켜보면은 나는 형의 요구를 한 번도 거의 거절한 적이 없거든 그리고 형이 요번에 이제 또 이슈대 이빨이라는 코너를 만들자고 하니까 난 회사 차원에서도 뭔가 이 형이 하고 싶다는데 이상하게 형이 하고 싶다는 걸 하고 싶게 만들어주고 싶다 싶어지더라고 다 그래서 아 p d 맞아도 우린 새로 뽑아야겠다 회사 차원에서 이 생각을 하는데 가만 생각해 내가 뭔가를 부탁하거나 음. 어, 할때 음. 형은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거나 뭔가 한 번은 있지 않을까? 아니야 뭔가 같이 아이디어를 막 열심히 의논하고 뭘 하면은 음. 딴데 가서 어, 이거 내가 써야지 내가 내능다 <laughs> 다른 사람을 해야지 이런 것도 되게 많고 음, 그렇죠. 돈 되는 일은 다 속속 빼먹고 음, 그렇죠. 이게 뭘까 생각해봤는데. 돈 되는 일은 딱히 없었고 근데 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다 쏙쏙 빼먹고 난 다음에 가서 다 실패한 거뭐 <laughs>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던 음. 예 그런 이상 생각했는데 왜그러냐공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냥 이 형이랑 있으면 즐거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음. 그게 좀 이게 장점이랄까 어, 되게 재미없는 얘기인데 네. 이게 왜 재미가 없냐면 음. 이게 어떤 예능이나 농담이 음. 아니라 음. 큐멘터이기 때문에 <laughs> 실제 <laughs> 실제로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되게 재미가 없네요. 8년이나 9년 동안 <laughs> 네.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네. 좀 예. 재미가 없었고요. 그런데 예. 음. 이제는 음. 아브나이드 온거 예. 시즌 3 때는 예. 좀 정신을 차리고 예. 우리가 서로 예. 조금씩 희생하고 예. 조금씩 더 노력해서 <laughs> 제대로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으면. 예. 바램이에요 그때는 음. 누군가가 뭐~ 곧 나간지를 준비를 못하거나 그런 네. 불상사는 없겠죠 어... 전 그렇게 믿어요 아, 예. <laughs> 예. 그리고, 아, 아 근데 예. 왜왜못 했는지 아, 예, 예. 그거에 대해서는 또 우리 청취자들한테 얘기를 그~ 구질구질한 변명을 해야 되지 않는가 <laughs> 아, 예. 해주세요 아~ 그니까 이제 이제 제 회사에서 맡은 일이 이제 매, 여러분이 이제 딴 집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일 맞박이나 이제 기사를 선정하는 건데요 음. 이제 최근에 뭐 정책을 안 하기로 했는데 조금 하자면은 음. 뭐 필리버스터도 있고 시국이 되게 시국이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이제 야근하는 일이 일단 음. 되게 많아졌었고요 음. 어, 중요한 거는 지금 딴지일보 뭐 개편과 동시에 이사를 갑니다 음. 그래서 내일 되면은 이제 짐을 다 옮기고 갈 거예요 음. 그런 게 따르는 부수적인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음. 정작 제일 중요한 음. 아부나인이용구 준비를 못한 음. 요런 거에 대해서 사죄를 예, 예. 드리고 싶습니다. 예. 申し죄송지요 네, 지금까지 구질구질한 변명 잘 <laughs> 들었고요. 야,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어. 네가 부탁하는 거나안 들어줬다고? 뭐또 다른 생각이 났구만 또. 또. 엊 그저께, 엇 어. 그저께 <laughs> 밤1 2 시에 어. 전화해 가지고 어. 지금 형 지금 누구지? 김강진 의원 첫봤다 시작해서 어. 은수미 의원까지 어. 지금 필리버스터 어. 난리났다. 어. 우리 이거 맞박게 세려야 된다. 그렇지. 응. 빨리 써라. 음. 아니 그러면 이 오밤중 1 2 시에 나 잠도 못 자고 그러면 뭐뭐 뭐 보내주긴 할 텐데. 아 능력을 믿잖아. 다른 사람 다른 필진들한테도 좀쭉 섭외해놔. 그랬지. 아 나는 오로지 형한테만 음. 전화했다. 음. 난 믿고 있겠다. 음. 형이 안 쓰면 맛밥 빵꾸 난다. 빵꾸 났잖아. 그래서. 그래서 <laughs> 나 내가 안쓴줄 알겠다. 그래서 어? 내가 어. 정말 열두 한 시부터 시작해서 음. 새벽 5 시까지 밤 꼴딱 새서두 편을 썼어요. 한편 썼지. 내가 두 편을 썼다. 아두편 어, 썼어. 어. 두 편을 썼는데 네. 하나는 육체적 노가다에 대해서. 내가 이때까지 뭐 택배회사에서라든가, 네. 백화점에서 하루 열세 시간 서서 근무한 거, 네. 그리고 음, 고객센터, 콜센터에서 네. 하, 하루 그 아침 아홉 시부터 저녁 여섯 시까지 네. 책상에 앉아서 내내 콜센터에서 떠드는 거. 네. 근데 이게 합쳐져 갖고 서서 떠드는 거. 네. 다섯 뭐 시간, 열 시간. 음. 이게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래서 음. 쫙 썼다. 음. 재미가 없어. 예. 없어도 너무 없어. 그건 음, 지금 그온 그 거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써놓고 폐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아, 그래도 딴지 마박인데 재밌게 써야겠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민족 정론의 마박인데 경북 안동에 사는 숙골 예. 할아버지의 영혼의 빙의를 해서. 네. 그래갖고 또이이 좌발 좀비들. 음. 김광진은 북으로 가라. 네. 이런 글을 쫙 썼죠. 그렇죠. 그래서 보냈더니 네. 보내고 전 잤어요. 예. 밤을 네. 새서 보내주셨죠. 아, 그리고 보였습니다. 새벽에 보내고 잤어요. 예. 새벽 6시인가. 그때 다음날 일어났더니 11시, 11시인가 12시쯤 일어났더니 음. 텔레 단문이 와있어요. 네. 보냈습니다. 어, 형 이걸 올리면 형의 명성에 농취를 <laughs> 할것 같아서 이 원고는 그냥 버릴게. <laughs> 예. 예. 이거는 네가 선택한 거지. 아, 예. 하지만 나는 네 부탁은 들어줬다, 들어줬다는 거. 마사오라는 남자의 명성에 걸맞는 퀄리티의 원고가 올줄 알았지. 오 음. 어, 나는 그거를 만약에 올렸으면은. 형은 평생 글쟁이로서 살아갈 수 없었을 텐데. 내가 써놓고도. 어. 참 뭐랄까, 야 이거는 쌍팔년도 그러니까. 개그 코드인데 응. 너무 올드하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니까 항상 재밌었는데 그게 올라가면은 거의 막 <laughs> 비판이 일고 형을 막효소하라는 소리도 들리고 능지처참하고 응. 마사오 다 죽었다 응. 예전 마사오 어디 갔냐. 응. 이러면서 뭐 아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았고 <laughs> 예, 예. 나는 그래서 나는 그 그룹 나는 나는 부탁을 형이 주... 형이 썼다는 글로 믿을 수가 없었어 그런 난 형이 지금까지 1 0년 동안 원고를 받은 거 우리 마누라가 썼어요 그런 퀄리티를만 <laughs> 받아본 적이 우리 없어 우리 라가 썼어요 진짜 그거는 초딩이 써도 그것보다는또잘 썼을 우리 거야 우리 마누라가 썼어요 <laughs> 우리 마누라가 썼고 <laughs> 응. 아무튼 나는 네 부탁은 족족 들어준다는 거그한번 네, 들어줬지. <laughs> 네. 네. 어쨌든 아지 니 맨날 그 뭐냐 그 네. 벙커 깊숙이 라든지 네. 맞박이라든지 네. 하여튼 나는 땜빵 전문이야 뭐뭐 네. 뭐 꾸준하게 이게 아니라 네. 뭐 급하게 땜 저번에 옛날에 변희재 인터뷰도 그래 네. 인터뷰서 하자라고 지들이 데스크로 결정해놓고 네. 그럼 인터뷰어는 누구로 할까? 네. 지금 시간이 없으니 <laughs> 이틀밖에 시간이 없으니 마사오를 보내자. <laughs> 이거 뭐야? 야, 무슨 총알 바지도 아니고, <laughs> 나는 항상 나는 벙커 이저이 벙커랜다. 네. 이 편집부에 이런 치고를 받아요. 아, 아닙니다. 항상 땜빵, 네. 긴급 투입. 이럴 네. 때만 날 써먹지. 아이 이걸 참 오랜만에 만하니까 이렇게 다큐가 되는데 음. 마사오 님이, 이 마사오님이 이 저희 가 항상 장난으로 얘기해도 사실 뭔가 인터뷰를 하고 급박한 온고가 필요할 때. 음. 그거를 몇 시간 만에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사실 잘 없어요. 음. 뭐 이제 저희 기사나 저희 딴지에서 만드는 컨텐츠는 아부나인용 거 빼고 음. 전부 다 뭔가 준비를 해서 만들거든요. <laughs> 진짜 저 깜짝 놀랐어요. 네. 들어왔는데 정말 생으로 하시는 거예요. <웃음> <웃음>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야, 가업걸은 대본이 있니? 그럼요. 대본 얼마나 쓰는데요. 아 이거 엄청 당일에 네. 쓰지만 <laughs> 준비해야 된다니까 뭔가를 그래? 사람들을 신기하네. 네. 그 아, 네. 기적적이야 이런 거는 어, 그 그래? <laughs> 어쨌든 그런 거를 순간적으로 사실 인터뷰나 그런 것도 몇분 하루 만에 부탁해서 뭔가 퀄리티를 뽑아낸다는 게 되게 엄청난 일인데 그게 형이 몰라, 가능하니까 몰라, 가능하니까 몰라, 부탁하는 모르겠고, 거지. 나는 항상 땜빵이야. 그리고 그원 그, 음. 그거는 사실 부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호 간의 원고료가 있고 그런 음. 관계잖아. 음. 그거는 좀 여유를 주고 아. 여유 시간 여유를 두고 <laughs> 예. 던져야지 예. 이틀밖에 안 남았으니 결론은 마사오. <laughs> 예. 아자 예. 아, 어쨌든 예. 이런 저런 관계로 이제 이사를 가요. 그 네. 얘기 잠깐 해볼까요? 아 어, 가봤어요? 어, 이사 갈곳 많이 갔죠. 가서 어. 이제 배치도 하고 어떻게 할지 하는 어. 예, 봤는데. 거기 1층에 꼬치집이 있다고요? 예, 꼬치집 있습니다. 어, 싸고 만나나요 어 근데 그게 좀 맛집으로 유명하더라고요 어, 알고 그래요? 보니까 음. 충정로 2호선을 타고 9번 음. 출구 맞지? 음. 네. 9번 음. 출구에 딱 내리시면은 음. 어, 내리셔서 이제 입구로 올라와서 음. 오른쪽을 딱 보면은 바로 있어요. 입구로 올라온다고요? 입구, 입구. 예. 네. 음. 입구로 올라와서 오른쪽으로 보면 바로 있어요. 음. 한 성인 도보로 한 열두 걸음 걸으면 바로 있습니다. 음. 거기에 성인 도구. 성인 도보 내 말을 성인 도보 도보 음. 어. 내가 말을 잘못한 건지 <웃음> 아니 <laughs> 니가 성인 도구로 열두 걸음이라고 해서 <laughs> 성인 도구 로 열두 걸음 뭐야 뭐딜도1 열두 개를 이렇게 늘여놓는 아, 길인가 <laughs> 그런 걸로 어. 거리를 보통 안 재지 그래? 그래 한... 넌넌 이상하니까 아니야 하, 음. 한국에서는 그런 걸로 독안재 음. 음. 그럼 뭐 외국에서는 재냐? <laughs> <진짜냐? 웃음> 뭐잘 모르니까 음. 확인되지 그래, 않은 알겠습니다. 사실이니까. 그래서 한 성인 도보로 예. 1 2 걸음. 예. 그뭐 코앞이네 그냥. 그렇죠. 아 그러니까 구번출이 호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이네 그냥. 네. 음. 그래서 보면은 1 층에는 음. 주차 공간은 넉넉한가요? 주차 공간이 한세대네대 아, 되려나? 택도 없네. 네. 음. 지금보다 더 빡세게 됐고 네. 대신에뭐 지하철 가까우니까. 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하에서 위로 올라와요. 음. 거기 가면은 1층에는 이제 원래 하던 대로 강연이나 음. 이제 카페나 아 지하가 아니라 1층이에요 이제 네 복, 밖이 보입니까? 밖이 보입니다 창이 큼직큼직하게 냈어요 어. 그럼 밖에서도 안이 보여요? 네 보입니다. 야간엔 더잘 보이겠네. 뭐 그렇게 좀 어, 되게 창피하겠다. 에? 왜 창피해? 예를 들어서 옛날 아브라함이 구 시즌 1 공개 방송 음. 때처럼 음. 지금은 지하 지금 현재 벙커는 지하니까 음. 그냥 쑥 내려오면 아무도 모르는데. 음. 1층 음. 더군다나 야간에 하면은 밖에서 다 보이는데 응. 그거 다 이렇게 살짝 밖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응. 뭔데 응. 뭔데 저렇게 사람들이 부끄러워? 아브라이뭐 응. 뭐? 어, 더러운 방송인 <laughs> 되게 부끄러울것 같아. 아니, 안 부끄러워. 음. 자부심 있잖아 사실. 그래. 아브나이내용고 아니 그냥 어. 진, 진, 자부심. 아니, 뭐 공개방송 있잖아. 같은 데서 바지를 내리거나 하면 어. 밖에도 다 보일 거 아니야. 공개방송에서 왜 바지를 내려? 아니 까 예를 들자면 할때 할 바지 내릴 생각이었어. 아 예를 어. 들자면 어. 밖에서 다 보이잖아. 그렇지. 어. 네. 1 층이구나. 음, 그래서 거기서는 음. 이제 좀 지금 계획으로는 음. 우리가 항상 계획이 바뀌니까 뭐라 확정질 음. 수는 없는데 음. 좀뭐 맥주도 팔고 음. 뭐 그렇게 하면서 맥주 마시면서 마사오님이 앞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만담이나 이런 걸 하면은 음. 맥주 마시면서 맥주 병도 던지고 뭐 네, 그럴 수도 그주, 있는 시스템으로. 그쵸. 음, 괜찮네. 네. 그래서 뭐 음식도 약간 뭐 국수 정도 팔아볼까 음. 뭐 이런 생각도 있고요. 음. 그리고 2층에는 편집부, 음. 벙커 팀, 카페 팀 이렇게 해서 사무실 음. 만들고 이렇게. 음. 이렇게 아, 층에는 편집하고 벙커원 사무실. 팀, 예.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스튜디오도 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어 간이 스튜디오도 하나 만들고 뭐 그렇게 스튜디오는 사용합니다. 2층에 1층이에요. 아, 스튜디오가 뭐라고 설명해야 1. 되지? 1.5층. 네. 중간에 있어. 1층과 2층 1층 사이. 미묘한 복층? <laughs> 어. 1층, 1층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2층에서 내려갈 수 있고, 그 사이에 끼임. 어디서 또 이상한 건물을 알아왔네? 음. 아, 근데 되게 괜찮아. 음. 창도 넓고, 형 와보면 되게 좋아할 거야. 음. 편집부 창문에서 동아일보 보인다? 어. 음. 그럼 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음. 화장실에, 여성 화장실에 몰카 같은 건 되는지. 아 말도 안 돼. 되게 위험한 발언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찾아서 없애라는 얘기지. 뭐야. <laughs> <바보야. 웃음> 야 있을 리가 없지. 아니지 또라이 어떤 또라이가 거기 설치했으면 있지 형이 상근이 아닌데 어떻게 있어? 아니 내가 나는 그런 정말 뭐야. 야이근 이거 되게 위험하다 이거 자르자 이거.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여자 화장실에 몰카 같은 거 있나요? 이게 왜우 위험해. 없어야 되잖아. 그런 발상 자체가 이상한 건물에 거지. 건물에 쥐나 바퀴벌레가 있나요? 하고 똑같은 질문이지. 에이 다르지. 형 보고 갑자기 마손이 와우산에 사람 묻었나요? 이렇게 갑자기 묻는 거랑.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웃음> <웃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laughs> 보통 사람은 기분 나쁘지 그 질문 전제 자체가. 그 그래? 상상적으로. 어, 맨날, 맨날 뉴스에도 나오는 얘긴데. 음. 그러니까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음, 경각심? 어? 경갑골이 아니라 <laughs> 아, 네. 경갑. 아이씨. 경갑골은 가지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음. 음. 어. 그래서 이 우리가 불조심하자는 것처럼 네. 그런 환기. 음. 차원에 상기하자는 차원에서 음. 얘기했는데 그게 나빠아 발상 자체가 그런 거를 묻는다는 자체가 어떤 거를 의심하는. 의심하는 우리나라 이이 개또라이 변태들이 너무 많아. 그 형이잖아. 아니에요. <laughs> 어. 그래서 여성들이 여성 형이야. 여성들이 아까 화면에서도 포르노 보고 있지만 아닌데요. 제가 제 셀카 주... 찍은 건데요. 에? <laughs> 지금. 자 이제 중요 인물들의 리스트를 넘겨주실까? 물론 강준만 유시민 유홍준 이회수 이철 그리고 주지무 매연 이게 무슨 리스트야? 아무 공통점도 없잖아. 단지일부부편일장의 인터뷰한 이 책을 읽어보면 공통점을 알수 있지. 헬 조선에서 흑수로 태어나 비범한 삶을 살아온 인물들이라는 걸. 도서출판 생각비엔 범인은 이 안에 없다.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과 단지 마켓에서 절찬 판매 중이지. 음. 지금 코로노도 찍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이야 네? 시... 잠깐만. 안본 사이. 에 잠깐. 아이 아까 다 화면으로 다 아니. 아니 내가 아까 <laughs> 방, 밖에 그러다. 회의하고 있으니까 네가 얼핏 봐서 너네 자리에 앉아서 막 진짜 그게 뭐냐면 어, 살막 부딪히는 거 그게 뭐냐면 그거 계속 보고 있게 뭐냐면, 뭐냐면 아 됐어 안하려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거 책상을 발... 치며 울분을 토하셨대잖아. 그래서 지금 근데 왜 트위터에서 트위터에서 음. 그거 패러디 영상들이 막 본물 터지듯 터지고 있어 음. 막 고양이가 책상을 치거나 음. 아니면은 책상을 탕탕 치거나 음. 아니면은 이렇게 음악 드럼 치듯이 책상을 통통통 통 치거나, 치거나 음. 이러면서 치, 책상을 치며 울분 이런 음. 시리즈로 동영상이 막 올라와 근데 왜 그래서 나도 동참을 했을 뿐이야 음. 근데 나는 나에 걸맞게 음.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흔들리면 책상 위에서 이렇게 흔들리면서 음.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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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한 영상인데 응. 그걸 뽀르는 거 아니지? 그건 책상을 이렇게 빠르게 두드리면서 어. 울분을 토한 <laughs> <좋아한 웃음> 영상이라니까. 아, 그래 내 잘못 봤나? 그래, 딱 얼핏 보니까 무슨 손, 그니까 살색만 나오면 니는 아, 하여간에 머릿속에 뭐가 들어? 아, 형이 그리고 보고 있어 그렇지. 음. 맨날 야동 보니까. 아네요. 저는 바깥에서선 안 봐요. 어, 아, 그래요? 네. 음. 그래서 중요한 건어 음. 그러니까 이제 이 벙커가 네. 이제 이사 거기 가도 벙커가야 이름 계속 그렇죠. 아, 그래? 벙커죠. 딴지를 보고 거기 가도 계속 이름을 딴지를 본가요? 어, 그렇죠. 우리가 지금 역사가 몇 년이 됐는데 십, 8팔 년, 십구 년? 그래요. 음, 음. 그럼 죽돌이 넌 거기 가도 계속 주요한실바람이 아니지. <laughs> 세롬이가 나중에 올릴 거야 투표로 정할 거야 음. 공정하게 하자고 그래 공정하게 음. 실바람 일, (1번) 실바람 (2번) 여혐 어. (3번) 집돌이 아, 아니야 나온 거 해서 세롬이가 정리할 거야 음. 투표로 공정하게 해서 저 새로 이사를 가는 곳에 음. 보이는 라디오 장비 이런 거하나요어할 거예요 언그 어, 그러니까 말만 씨발 만딴분구 매년 말만 <laughs> 어할 어, 할라면 할수 있고 그리고 음. 이사 가는 김에 음. 지금 이사 가는 새로운 곳에 응. 스튜디오 이미 다 만들었어? 그렇지 이미 다 끝났어? 어 거의 뭐안 안에서 안에서 에어컨 좀 틀게 만들어놔 아. 우리 맨날 에어컨 여름에 에어컨 끄고 응. 소리 이상한 거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아. 그런 건좀 신경 써서 응. 이왕 이사 이사가는 김에 어. 아, 예쁘게 만들었어 그리고 응. 보이는 라디오 이것도 되나요 응. 이제? 근데 이 에어컨 그대로 가져가지 않아요? 어, 어, 어. 마, 맞긴 맞는데 아. 그러니까 좀더 예쁘게 잘조절했어 이거 저거. 음. 음. 아니 그러니까 그 음. 저 보이는 라디오도 이제 됩니까? 아 그거는 음. 어 하려고 마음 먹으면 할수 있어요. 그 마음을 <laughs> 대체 언제 먹을 거죠? 아, 그러니까 음. 어왜형 어, 보이는 라디오 하고 싶어? 아니 이런 요새 대세잖아. 요새 라디오도 보면 음. 다뭐 컬투쇼라든지 음. 이런 것들 다 보이는 라디오로 하더마 근데 되게 부끄럽다. 그게 음. 우리 맨날 되게 꾀지지하게 와가지고. 보통 사실 너만 라디오? 그렇지. 뭐 나만 그래. 깔깔이 맨날 3 6 0을깔깔이만 입고 뭐 형은 자주 내복 같은 옷 입고 나와가지고 뭐 이제 이런 건 네. 자중해야지. 수염도 보이는, 덥수룩하게 해서 보이는 와가지고. 라디오면 섹시하게 나와야지. 음. 근데 음. 그, 그 여러분들 잘 보시겠지만 이제 딴지 뭐 편집부를 이제 돌아가는 걸 보잖아요. 네. 그러면 한 가지 전형적인 어. 틀이 있어요. 음? 어, 뭐 예를 들면 모바일 네. 딴지를 만들자. 네. 모바일 사이트 예. 단지 일보를 만들자라고 예. 회의를 해요. 네. 그걸 한석달 합니다. 네. 그리고 좀, 나서, 어. 그리고 나서 어떤 결론이 도출이 되죠. 예. 그러면 이 도출된 내용이 예. 과연 맞는지 예. 타달한지, 예. 타당한지 타당한지 예. 검증하는 회의를 또3 개월 합니다. <laughs> <laughs> 그죠? 뭐딱히 그렇진 않은데. 그리고 예. 나서 그것이 이제 타당하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예. 그러면 어. 이것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음, 네. 이제 모바일 단지를 사이트를 만들자라는 회의를 했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는 어떻게, 예. how 예. 만들까에 예. 대해서 또한 3개월을 음, 회의를 합니다. 음.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와요? 일단 듣고 있을게요. 어. 어, 그러면 어, 과연 이 우리가 도출한 결론이 맞는가에 대해서 또 회의를 합니다. 아, 아니야, 3개월. 그런 식으로 계속 회의를 해서 한 3년 갑니다 예. 회의 중독. 회의 중독자들, 회의 성애자들.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그냥 음. 하다가 이 제일 큰 거는 항상 돈 문제였지 우리가 하, 아이디어는 여기 있는 사람이 되게 아이디어는 많잖아. 음. 형도 아이디어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항상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돈이나 그런 문제가 안 됐다가 그 기회가 되면 그러면 하는 거지. 돈 때문에 문제인데 왜 맨날 죽어나죽 죽어장창 회의만 해. 응, 나 주주장총 뭐 우리 회의 그렇게 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고 특별한 일이 있때야지 회의 그렇게 많이 안 해. 네. 이번에 어. 이사 간다고 또 회의를 했잖아요. 아, 그가 이제 자리 배치도 새로 하고 또뭐 어떻게 장비나 이런 것도 하고 오, 음. 가는데 이제 회사가 커지니 그런 것도 있잖아. 뭐 불법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한 점검하고 유효기가 음 만료된 거는 다시 다 사고 되게 신경 쓸거 많단 말이야. 아, 그래요? 응. 음. 아, 그러면. 저기 정품 써다 앞으로, 앞으로 회의 아 이제 앞으로 회의된다. 음. 그럼 이걸 잘라라 그러면 앞으로 이사가는 새 편집부 컴퓨터에는 음. 체육 동영상이나 이런 게 없나? 요 <laughs> 원래 없었거든. 그래요? <laughs> 우리 그회사의이 운명이 항상 우리 재판도 많고 이러니까 음. 그건 항상 되게 조심해서 그런 건 없어. 아, 음. 불쌍하다. 쟤는 왜 웃어? <웃음> 없잖아, <웃음> 니 있냐? 제가 본거 같아서 어디서? 아 그래? 응. 죽돌이 책상에서 보지 않았니? 에이, 그런 거 같기도. 오해안 <laughs> 봤거든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 지금 딴지가 이사를 간다. 네. 어, 내일부터 가죠. 네. 그런데 지금 마룻바닥을 다 뜯어놨어요. 네. 일단 요거부터 뜯고, 응. 응, 해서 다. 정리를 하고 있죠. 지금 음. 사실 마서원님 옆에 게스트한 분이 더 있어요. 네. <laughs> 책장이 네. 엄청 큰게 마서님 옆에 있어요. 네. 뭐 나는 위압감을 느낄 아, 정도. 예. 진짜 이거 스튜디오에 하... 책장을 왜 집어넣는 거야? 이거 하나 찍어놔야겠다. 음, 웃기다. 음. 잠깐만. 그러니까. 내나요 네, 정도 나오겠지요 정도 나오. 나오겠지. 그냥 그래, 어쨌든 지금 덩커가 이사를 가고 음. 어수선하고 음. 거기다가 아브나이드 온거 시즌 2 마지막 날이고. 음. 이래서 우리가 이제 반년 네. 동안 시즌 2에 네. 대해서 성찰하고 네. 되돌아보고 네. 고찰하고 <laughs> 진짠 진짜 적으로 그런 얘기하지 반성. <laughs> 네. 왜 진지하게 해서 <laughs> 웃긴다 진지하게 해야지. 어. 반성하고 음. 그리고 더 나은 네. 시즌 3를 네.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한명 교사로서의 어.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야 이거 하면서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인데 네. 형이 갑자기 울거나 이러면 재밌겠다. <laughs> 막한 것도 없는데 <laughs> 시즌 3 해서 <laughs> 잠시 <웃음> 잠시 여러분 곁을 떠난다고 <laughs> 막 울고 이러면 <laughs> 웃길 것 같다. 오늘 제가 저희는 비록 오늘 마이크를 놓지만. <laughs> 언젠간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해요. 강강게하 나. 아 참고로 곤낙한지 시간을 기다리시는 분도 뭐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 준비를 안 했지만 정리를 해놨어요. 일본어 공부하기 좋은 앱, 뭐 서적 구입 장소, 일본인 나이 관념, 뭐 네고 가브루는 무슨 뜻인가, 오기 약사마데스라고 말해서 웃겼던 사연, 일본의 인기 생활용품은. 무엇인가요? 뭐 그리고 뭐 시파님 남겨주신 글도, 글도 있고 일본의 병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뭐뭐뭐 적이라는 표현은 일본에서 왔는데 난이 나니 또 모이마스라는 표현은 또 어떤가요? 그다음에 일본의 맞장구 문화 뭐 그리고 일본 말 중에 뭐 알로 끝나는 말이 있나요 등 이제 그 정리는 다 했으니까 시즌 3 시작할 때요거는 하실 테니까 그거는 걱정 마세요. 그러니까 그 이런 거는 다 모아. 두고 안 까먹고 있으니까요. 음, 음. 저희가 쉴 때도 올려주시면은 음. 정리를 하고 있을게요. 음. 마사오님은 이모티콘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네 명이에요. 네, 마사오, 죽도리, 음. 두루, 음. 그리고 마리 음. 이렇게 이에요 세로미는? 어, 꺼지라고 <laughs> 왜? 세로미 왜 꺼져? 내가 여자를 못 그려. 아 그래? <laughs> 여자를 잘못 그려. 오, 어, 그게 이유야? 어. 아. 그리고 원래 여섯 명 하려고 그랬거든요. 6 여섯 명. 음. 마사오, 죽돌이, 두루마리, 음. 빅터, 실바람. 이렇게 여섯 살라 하려 했는데. 실바람 뭐확정이에 빅터와 실바람은 음. 아무리 잘 표현해도 음. 이제 19금 음란. 음. 그까 그러니까 퇴폐 음. 뭐 이런 거에 걸릴 것 같아서 애들은 음. 빼기로 했어요. 아, 그래 네. 그게 근데 한달 뒤에 나오는 겁니까? 신도가 나옵니다. 어, 아, 그래요? 네. 오. 그 제가 입으로 뱉은 말을 네. 항상 안 지키지 못하는 걸본 적이 있어요? 항상 그래요. 매일 봅니까? 매일 봅니다. 음, <laughs> 네. 그러네. 그러 왜? 그러 나한테 물어? <laughs> 어. 그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한테 물어. 제일 안 지킨 사람한테. 며칠 전에 제가 벙커했다고 했는데 음. 바깥에서 너브리 편집장하고 님 죽돌부 편집장하고 밖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음음. 서로 뭔가 밀담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냥 담배 피어 그래서 내가 오, 안녕하십니까. 딱 나타났어요. 음, 그러더니 음, 둘이 맞죠. 서로 한 급히 후다닥 <laughs> 어, 말을 줄이더니 더블유 <laughs> 편집장이 후다닥 자리를 떴어요. <laughs> 무슨 후다닥? <그거 웃음> 담배 다 피웠으니까 같이. 그래서 내가 저로 설이상게저 인간들이 또내뒷담를 까고 있었구나. 이러고 <laughs> 아, 예. 있었는데 죽돌이가 좀 있다가 음. 아까 편집장님하고 얘기했는데 음. 형 하나 때문에 음. 나죠 마사오. 어, 그렇죠. 형 하나 때문에. 음. 우리가 PD를 새로 뽑기로 했다. 네. 네? 그러니까 콘텐츠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시사 업데이트 이슈드 응. 이이 인원 그 편집할 인원이 네. 지금 없어서 네. 완전히 형 하나 때문에 직원 하나를 새로 뽑기로 했으니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져야 돼. 어, 책임감 을 갖고 진짜 시사 업데이트 시 이슈드 이파는 제대로 나와야 된다.라고 네. 우리 죽돌군이 얘기했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죠. 픽 웃으면서 음. 야팔 회. 네. 방송 팔회 안에 팝빵 네. 기준 3 0이아 20위 안에 못 든다면 네. 그 P.D.의 월급은 내가 주겠다. 팝빵 기준하면 힘들 걸 알다시피 조회수 반으로 나눠서 작하기 때문에 아, 괜찮아. 그러니까 음. 어차피 딴지 게시판과 팝빵 게시판의 댓글이 나뉘기 때문에 아니고 조회수 요 우리는 아니예요. 조회수나 그 그게 나뉘기 때문에 네. 창구가 나뉘기 네. 때문에 불리한 건 사실이지만. 네. 그래서 22위로 한 겁니다. 압도적이에요. 만약에 음. 오로지 들을 수 있는 창구가 팟빵에만 있었다면 음. 저는 10위 음. 아니면 5위권을 음. 걸었겠죠. 그런데 음. 그런 어떤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음. 청취자들의 창 음. 듣는 창구와 음. 또 댓글들이 갈리기 때문에, 아니기 음. 때문에 그런 핸디캡을 생각해서 22위, 네. 8회 기준 22위 안에 못 들면. 음. 새로 뽑은 PD의 월급은 제사비로 아. 냅니다. 야, PD 월급 엄청 높게 책정해야겠다. 음뭐 그러세요. 높게 음. 뭐 근데 자신감 이 있어. 8회 딱 했는데 음. 2 0회못 들었어. 그 다음부터 월급 줘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그때가 뭐 7월 달이야. 네. 7월 말이야. 네. 그럼 이제 8월 말 월급은 내가 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 접어버리면 그만합 <laughs> <와, 웃음> 뭐야 그게. 시사업체 이슈드 이빨 여기까지입니다. 어. 여러분 안녕 끝내면 그만입니다. 아. 어쨌든 나는 확실히 공헌합니다. 뭐 <laughs> 그럼 공헌이고 말고 그냥. 없잖아. 그냥 안 되면 마는 거잖아. 그게 무슨 공헌이야. <laughs> 아. 말 되게 진지하게 해놓고 체인감 하나도 없는 거네. <laughs> 아니에요. 음. 그래, 이제 웃자고 한 얘기고 음. 진짜로 제가 사비로 음. 저피 d 얼굴을 주겠습니다 어. 그래요. 내가 전세금을 빼서라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 뭐 그런 각오라면 좀 음. 좋습니다. 근데 왜 아무래도 여에서그 얘기를 하고 있지? 음, 그러게. 오늘 참 진짜 두서 없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육,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자고요. <laughs> 네. 음. <laughs> 부끄럽다, 이 부끄럽다 뭔가. 시즌 2의 네. 기획은 네. 어, 용문시장에 있는 <laughs> 영길 양꼬치 집에서 시작이됐죠 <laughs> 예, 네.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거기 되게 맛있어요. 네, 거기 바지락. 볶음이나 예. 맛있어요 그리고 몇주 있다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네. 빨리 되돌아 봐봐 <웃음> <웃음> 되돌아 볼게 없잖아 야뭐 그러니까... 얘기할 게 이렇게 없냐 <laughs> 시즌 2에서는 확실히 음. 일본어 교육 부분이 음. 미비했어 음. 아니 오히려 저는 음. 좀 이상한 게요 음. 청취자들이 일본어 교육 분이 많이 약하다 약해졌다라고 음. 얘기하는데 갸웃하는 것이 음. 시즌 2에서는 그것을 역할는게 스토리였잖아요. 음. 스토리에서 무슨 대화를 하고 음.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쭉 하고 막이는데 지금은 아예 분리가 돼서 뭐 음. 본나간지밖에 음. 없네. <웃음> <웃음> 그렇구나. 네, 어, 인정. 네. 어, 생각해보니까. 그니까 그게 생각해보면은 왜예전에 스토리 할때 음. 일본어로 해서 음. 금방금방 내가 만들고 그런 게 있었잖아. 음. 음. 근데 이제 형도 친하죠. 스토리 만드는 문법도 많이 설명했지. 그니까. 내 형이라든지 이런 것들 음. 다 했으니까. 음. 나도 준비를 안 했지만 형도 좀 그런 건 준비를 안 해서 음. 우리가 일본어로요 하는 부분이 없으니까 나도 좀 약간 파블로프의 개처럼 돼서 음. 일본어로요 안 하면 일본어를 안 쓴단 말이야. 음. 그 그런 것도 줄어들고 설명도 더없고해서 음. 중간에 사실 우리가 서점에 가서 책도 샀잖아. 음. 문법 책도 사고 그랬는데. 음. 그 책은 그냥 먼지가 쌓이고 음. 있잖아. 내 돈으로 안산게 천만 달러. 그러니까 네. <laughs> 내 돈으로 사서 아까운데.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반성할 점이다. 음. 자연적으로 공부가 되게 하는 부분은 음. 좀더 신경을 써야겠다. 좀. 아 그리고 이그 공부적인 것도 좋지만 음. 제가 문득 또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음. 제가 요새 거의 안 합니다만 간혹가다 이제 트윗을 하잖아요. <laughs> 진짜, 맨날 그 트윗을, 트윗을 살면서. 아니 트윗을 보면 트윗만 끊어도. 아니 인터넷에서 음. 일본어도 되게 많이 써요. 네. 뭐아 무리무리라거나 무리데스, 어, 아니면은 초맨나사이, 초맨나사이, 그, 초면에 죄송합니다만 아 이것을 줄여가지고 초맨나사이 아 이러고 아 사스가 마사다네뭐 이런 말 있잖아요. 사 이런 것들을 일본 그 덕후들 용어로서 많이 쓰더라고요. 네. 정작 우리 방송에서 그런 걸안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네. 우리끼리 취임새할 때도. 네. 자, 빨리 해봐, 해래 해래러고 하거나. 대체로 나요, 전전 문제ない네. 뭐 이런 거, 이걸 어. 일상적으로 어. 의터, 의세어, 아. 뭐 의태어라든지, 음, 그런 의터의 세어 뭐의태어라든지나어도 응, 그런 어비라든지 그런 표현들을 일상적으로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예. 시즌 3에서는 그런 거 굉장히 강화하는 아.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러게 우리가 일부. 와. 예. 근데 내가 그 시즌 3에서도 이런 계획이 있어요. 네. 어떤 계획이냐면. 인터넷을 보면 예. 덕후 용어라 그래가지고 어그사스가다네뭐 어, 뭐, 그, 이런 <laughs> 말들이이는 형이 말한 거기 때문에 아, 굳이 아, 형이 말한 형이 말했기 때문에 아, 형이 어. 말한 척할 필요 없어 아 버릇이 대그러니까 형이 말했기 때문에 형이 말한 척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건 어, 진짜 이, 형의 생각이야 몇, 맞지 아, 내 의견 맞지 어형 의견 어. 맞아 음. 음. 버릇이 대러니까뭐 예. 그러니까. 아까 마사오님이 말, 말한 음. 뭐 무리됐네, 음. 무리다요. 이런 게 사실 일본인들의 생활 습관에도 <laughs> 무리 시나이 되네라는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써요. 음.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기 때문에 무리하지 말라는 표현. 그 제목 재밌는 그 자막도 있어요. 음. 지라 시나이 데 이런 말도 있고. 아, 네. <laughs> 그래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서 네. 재밌게 얘기하는 아. 그 덕후 문화가 있잖아요. 네. 우리는 우리가 정작 그런 거에 앞장서야 되는데. 그게 일본 친구들이랑 말할 때는 그런 말을 되게 자주 쓰는데 우리가 안 하네. 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네. 변화해서 음. 엄청난 음. 모습으로 4월 초에 네. 돌아올 겁니다 네. 음. 새롬이 어디 갔지? 몰라 <웃음> <웃음> 어, 어, 어디 간 거지? 뭐, 하다가 지겨웠나? <웃음> <웃음> 새롬이 뒤도 한번 <하면> 할까? <laughs> 아, 그럴까? 아. <웃음> 어. <웃음> 새롬이 근데 잘하는 것 같아 그래?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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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빼는 것도 없고 나는 딴 거는 뭐~ 관심이 없는데 가업 음. 걸과 아~ 아무나 이런 거 물에 빠지면 음. 새로는 누구에게 에? 구명 그~ 튜브를 던져줄 것이다 아. 그런 충성도 아.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지 예 근데 사람이 오래 두고 가까이 사귄 벗이 중요하다고 음. 그건 내가 타도 오래 한쪽에 정이 가지 그래 응. 근데 보통... 그것도 있다. 음. 호요요 같은 경우에는 음. 나한테 이제 사시머리 눈빛을 보냈어. 에? 어? 뭐 모르겠는데. <laughs> 나한테 반한 거지. 에? 그게 티가 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태도나 표정 이런 데서 <laughs> 어. 가만히 있다가도 어. 내가 호요요야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음. 얼굴 빨개지면서 내 깔깔깔깔 막 이랬어. 에? 호요요 <laughs> <laughs> 그런 적 있어? 응늘 음, 그랬어. 나는 못 봤는데 나 없을 때 그랬나? 그런데 세로미는. 음. 뭐잘 웃고 음. 네네 하지만 음. 어, 나한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래? 나한텐 반하지 않은 것 같아. 오그 어, 그, 그게 실망 요소야? 호호요가 음. <laughs> 반했다는 거 자체가 형한테 반했다는 거 자체가 난잘못 믿겠는데. 네, 저 얘기할래? 에? 그뭐 네, 어떻게 얘기해? 아니 그 물어보는 거지 호요한테. <laughs> 그거 <그건> 말 <laughs> 말도 안 돼. 담배 냄새 쓰 라면 냄새 아니야? 음. 너 담배 안 피니? 음. 아 담배 안 피요. 칠 마이크 쓰면 돼. 야, 음. 그럼 대마만 하니? <laughs> 네, 가끔 뽕만 봐요 <laughs> <laughs> 자, 한마디 하세요. 됐어, 켜졌어? 네. 자, 우리 호요요 PD. 갑자기. 네. 요즘 K편이랑 마켓 어. 이쪽 한다고 되게 힘들어요. 음. 자, 한마디 하세요. 무슨 상황인데요? 아 시즌 2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에요. 아, 그래서. 맞아, 클럽에서. 음. 시즌 삼이 어쩌고 하길래 초... 이 양반들이 또 접고 또 접나 <laughs> 얼마 안 하고 또 접나 <laughs> 6개월 우리가 6개월 했어 반년 했어 우리가 시즌 2할때 <laughs> 공약을 했어요 음. 어, 6개월 하고 음. 한달 쉬고 6개월 하고 이런 시즌제로 음. 가겠다는 그 공표했기 때문에 음. 우리는 계속 쭉 가려고 했는데 음. 이미 뱉어놓은 음. 말이니까 정치자들과의 신뢰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이런 거만 되게 이런... 신뢰야 우리 정치자들과 약속을 지키는 의미에서 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음. 그래서 우리 시즌2 시작을 함께 했던, 네. 중간에 도망갔지만, 네. 시즌2를 시작을 함께 했던 우리 호요요 PD. 네. 고생했습니다. 신입으로 들어오자마자 어. 음. 제일 딴지에서 제일 난이도가 높다는 방송을 맡았어요. 그쵸. 그래서 네. 요, 요새 음. 방송은 공부 안 한다면서? No. 요새 방아니요해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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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웃긴다. 어. 누가 그럼? 뭐. 그러니까요. 얼마나 공부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음, 호요 PD가 네. 지난 6개월를 네. 그 반추 그한 뭐 지금 몇 개월 했는데 네. 그, 그, 그거에 대한 반추 네. 성찰. 네.

시즌 2에서의 이러저러한 실험들이 네. 합쳐져서 시즌 음. 시즌 3에서 네. 도대체 어떤 물건이 나올 것인가 네. 정말 청취자들은 소름이 돋으면서 네. 그 기대감 <laughs> 왕좌의 게임 그 시즌 6 기다리는 거 이상이라고 어. 예상이 됩니다 브레이킹베드와 하우스 오브 카드 음. 그런 다음 시즌을 기다리는 그런 느낌 그렇죠 네. <laughs> 그런 느낌이라고 <laughs> 생각을 하는데 <laughs> 어, 그 크크 어, 거리는 맞아요. 건 뭐니 기분 맞아, 나쁘게. 맞아, 맞아. 어, 음. 음. 자 이제 시간 됐지. 네. 그럼 대충 마무리하자. 네. 그래서 우리는 시즌 마지막이고요. 네. 시즌 2 마지막이고 그리고 아까 이 오늘 지금 방송에 다 쓸데없는 거 걷어내고 네. 아주 핵심만 딱한 줄로 그 추리자면 네. 아까 그 우리. 샤론이 피티가 얘기했던 그 말로 가름할 수 있겠네요. 음. 아아요? 네. 아니 아니요 아, 말. 말, 말. <laughs> 어, 예. 맞는 거잖아요. 아, 예. 음. 도대체 이 방송을 왜 하는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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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했잖아요. <했으면>. 그러니까 <laughs> 네. 진짜 뭐돈 되는 것도 아니고 <laughs> 음. 사실 약간 음. 힘들 때도 있잖아. 음. 뭐딴일 하다 보면은. 근데 왜 할까 우리는? 음. 그런 거그 질문이 <laughs> 예. 오늘 시즌 2를 마무리하는 예. 우리 앞에 놓여진 네. 커다란 물음표일 것 같습니다. 오, 형 마무리 좋다. 그렇죠. 그래서 시즌 3에서 네. 그 의문을 해결하는 야. 방법을 찾아 오겠습니다. 이야 잘경는다 그러니까 내가 별거 아닌데 내가, 내가 이런 사기꾼 같은 말발로 <laughs> 40년을 살아왔다. 내가 아직 안 죽고. <laughs> 진짜 별거 아닌 건데 잘그 한다. 음. 오 아, 예. 아. 자그 4월 초. 네. 음. 말은 4월 초. 말은 4월 초. 어마어마한 물건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頑張れ! 네.